반격이 되겠습니다. 5대3으로 뒤져있는 SK 와이번스. 자, 기아는 로페스가 8이닝 동안 3실점하고 중간 건너뛰고 유도훈에게 바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네, 문제는 불펜 싸움에서 오히려 SK가 무너졌다는 거죠. 자, 가석에는 5번 타자 최정입니다. 6번 김재현, 7번 나주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대타였던 차일복 선수는 빠지고요. 2루수에 김종국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5대3. 기아 타이거스가 다시 재역전을 시키면서 두 점 앞서 있는 상황. SK 와이번스 네. 9회 초 공격 선두 타자 최정. 최고는 파울. 기아 타이거즈가 전혀 그 20여일간의 그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그 팀배팅이라든지 때에 따른 적시타, 예, 그 디펜스 말이죠. 모두 다가 완벽에 가깝게 들어맞았어요. 네. 제 2구 스트라이크 유동훈. 제 3구째. 제 3구 볼입니다. 자. SK 입장에서는 지금 홈런이면은 흐름이 끊깁니다. 최정 선수는 일단 살아나줘야 돼요. 주자를 네, 놓은 그렇습니다. 것이 SK 네. 입장에서는 네. 급선무고요. 그 다음 한 방은 괜찮죠. 그렇죠. 네. 한 명이로 나간 다음에 한 방이 나와야 바로 동점 아니겠어요. 2&1에서 이제 4구째 4구 밀어친고 파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안타만 못한 홈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대로 지적을 해줬는데 이럴 때는 지금 홈런, 기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홈런을 맞지 볼넷이나 이런 것은 절대 금물이 나는 것이죠.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원볼 변함없습니다. 이제 5구째 투수는 유동훈. 이제 5구 몸쪽 볼입니다. 한두개 정도 빠졌죠. 네, 2000경기를 소화한 오속한 주심입니다. 네. 자, 역회전 몸쪽 네, 빠졌어요. 네. 저희가 스트라이크 존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네. 첨단 기술인데요. 빠진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제 6구째 2&2입니다. 최정 제 6구 헛스윙 삼진. 삼진으로 선두 타자를 돌려세우는 유도훈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죠? 솟아오르면서 휘어져나가잖아요. 이런 공을 정재현 선수가 던졌는데 이 공이 나오질 않고 밋밋하게 옆으로만 휘어져 나가니까 이정범 선수와 김상우 선수가 안타를 때린 겁니다. 네. 지금과 같이 보이시죠? 휘면서 떠요. 흘러나가면서 뜨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휘어져 나가요. 네.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예 맞출 수가 없죠. 올라가면서 휘니까. 최정 선수의 네. 타격 모습도 아주 그냥 네, 괜찮았어요. 중심도 네. 살아있고 말이죠. 저렇게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역회전이 먹히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동 선수가 참 예, 뭐 세월도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1사 주자 없습니다. 9회 초 SK 와이번스의 공격 네, 타석에 김재현 6번 타자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초보 스트라이크 선발이 많은 인력을 소화하고 바로 마무리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기아의 투수들이 많이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자, 2구째 맞습니다. 2구도 스트라이크. 김재현 6번 타자. 점수 5대3. 기아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9회 초 SK 와이번스의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 살아나가는 것이 급선무예요. 지금으로서는 투너스에서 제 3구째 김재현 제 3구 입 맞았습니다. 파울. 아, 예. SK 와이번스 응원단 팬들 초조하게 안타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네. 있는 모습. 자, 오늘은 SK는 코리안 시리즈 지난해까지 포함해가지고 4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또 다시 한 시리즈에 올라온 것이고요. 기아는 1997년도 LG전에서 그 이기면서 3연승 후에 지금 그 연승 팀끼리 지금 만난 것이거든요. 네. 어느 팀이 오늘 또다시 승을 이어갈는지 어느 팀이 또 이제 패전을 할는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5구째를 맞겠습니다. 볼파운트 투스타인 원골에 김재현, 투수는 유동훈, 5대3 기아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투스타인 투골입니다. 차분하게 잘 보죠. 네. 네. 자, SK는 이건 뭐 기록입니다만 2007년 8년 우승할 때 그때는 이제 페넌트 레이스 1위로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네. 먼저 코리안 시리즈 1패를 한 후에 우승을 했어요. 1차전은 다 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는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제 6구째 친 거 2루수가 잡아서 김종국이 1루로 아웃됩니다. 2루수 땅볼아웃 당하는 김재현. 자, 이제 1차전 승리까지 기아 타이거즈는 아웃카운트 한 개만을 남겨놨습니다. 자, 김상훈 선수를 빼고 지금 보면은 김상현 선수 빼주는데요. 자, 점수는 5대3. 기아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네.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고 박기남 선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3루에 박기남 선수가 네. 김상현 선수 5번 타순에 들어갑니다. 대수비로 들어갑니다. 다수에 7번 타자 나주환 초구 맞습니다. 초구 쳤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자, 1루수 최희섭이 손을 드는데요. 잡아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한국 시리즈 1차전을 5대3으로 승리로 이끌면서 첫 단추를 잘 꿰맸습니다. 자.